이번 주부터 일상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매일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몰라오는 묵상 영상들을 듣고 묵상하며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물같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는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저도 묵상을 나누기로 하여 막상 준비를 시작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둘째치고 제가 요즘 어떻게 살아왔는지조차도 잘 기억해내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공부, 사역, 일 등 여러가지 바쁜 스케줄에 치여서 바로 어제 혹은 그제 하루도 잘 기억해내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며 아, 내가 하나하나 일을 끝내는 데에만 집중하며 정신없이 살아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그러던 중 감사히 이 에베소서 구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월을 아끼라 라는 표현이 참 흥미롭습니다. 얼핏 보기엔 시간을 잘 사용해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게 잘 사용하라 라는 의미로 보이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세월은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단순히 흘러가는 양적인 시간 보다는 올바르고 적당한 질적인 시간, 알맞은 그 때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영어로 보아도 그냥 time이 아닌 the time, 바로 그 때, 혹은 opportunity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아끼다라는 표현은 redeem, 즉 구속 혹은 건져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죄에서 건져내 주셨다 할 때 쓰이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의 양적 시간 안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많은 일을 끝내며 살아내라 라는 뜻이 아니라 그저 흘러가는 무의미한 인간의 시간 속에서 유의미한 때를 건져내라, 시간을 구원해내라 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흘러지나가 결국 사라지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유의미한 시간들을 건져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누리고 영생을 누릴 때,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월을 아끼라, 너의 시간을 건져내라, 너의 시간을 구원해내라 라는 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바쁜 일상 속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시간을 건져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찾는다는 것은 저희의 의도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시간을 따로 구분하여 고요하고 천천히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고 누리며 그로 인해 진정으로 세월을 아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삶 속 무엇이 가장 세월을 아끼는 데 방해가 되나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정리하여 진정으로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모두 Embrace Jesus, Embrace People.